때를 기록하는 특별한 방식이라도 있는 걸까? 예전 추억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PD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77년생이요. 아, 그러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왜 나이를 물어봤지? 7080 세대라면 더욱이 환영이라고. 7080. 여기가 제 작업실인데요. 추억이 가득합니다. 그래요? 추억이란 건 어떤 모양이려나 했더니 집이에요.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것들은 건물 모형? 옛날 집이다. 옛날. 실제 비율 그대로 축소해 만든 디오라마 작품이라는데. 저 전봇대하고 저런 거요. 제 어릴 적 추억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브릭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네? 아니, 우리가 아는 그 브릭이요? 그 쬐끄만 그 조각이요. 네. 진짜 많네요. 아, 요걸로 하나하나 다 만드신 거예요? 그러고 보니 부품끼리 연결하는 올록볼록한 구조. 알고 나니까 보이네. 아니, 근데 브릭으로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대요? 몇십만 개 들어갔겠어요. 이런 건물들이 뭐 기성품으로 파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직접 상상하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본 겁니다. 직접 창작했다고요? 예. 브릭으로 추억을 짓는 남자, 윤민욱 씨. 여기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의 풍경을 브릭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. 어머, 그 옛날 시절을 보면 80년대 그때 그 골목 세련되진 않아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가며 브릭 조각을 하나씩 쌓아 올렸단다. 어머, 건물을 따라 시선을 옮기기만 해도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. 네.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. 제가 예전 연탄 가게를 표현했는데요.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연탄을 뗀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. 네, 연탄 가게가 꼭 있었죠. 리어카에 싣고 배달하던 연탄. 난방은 물론 요리할 때도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. 그렇게 쌓아뒀죠. 저런 분위기 있네요. 다슨 연탄 아시죠? 다슨 연탄 예전에 집앞 공터에 뿌려서 버린 기억이 있거든요. 맞아요. 하얗게 문 앞에 쌓여있던 하얗게 탄 연탄들. 구석구석 정겨운 풍경들도 숨겨놨다. 예전에 많이 놀았죠, 저희 이렇게. 아, 많이 했죠. 네, 말뚝박기라고. 저 놀이 기억나죠? 네, 너무 진짜 잘 만들었어요. 예전에 건물 자체가 지붕도 약하기 때문에 뭐 날아가는 걸 대비해서. 맞아요. 어머,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모래주머니 같은 거 올려놨었어요. 도둑이라도 들라 담장에 올려놨던 유리병 조각들까지. 똑같네. 어머.